시사의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KB 금융을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가 이번 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곳을 합쳐서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웬일인지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한투자증권의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2분기다라고 한 줄로 평가했는데요.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의 연결순이익은 1.5조 원 가까이 올라서면서 작년 대비도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누적 연결순이익이 약 3조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상반기 대비도 12%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2분기 순이자 마진은 전반적으로 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분기 대비도 6%포인트 올라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화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서 분기 배당은 510원으로 현재 결정이 됐고 또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사주를 포함해서 총 주주 환원율은 37% 수준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높은 이익 안정성과 자본 비율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확대를 요구한 주주 기대에도 부응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2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업종 대표주인 만큼 은행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텐데요. 문제는 일부 성장주 그리고 테마주로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가 지금 밸류 트랩에 갇혔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배당 수익률이 유의미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2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만 7,6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7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8천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른 금융주, 은행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움증권의 기업은행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은행 역시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반기 최대 실적이다라고 하는데요. 2분기 연결순이익은 6,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27%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원래 2분기는 연간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순이익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은 역대 2분기 중에서도 사상 최고치에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이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반기 누적 연결순이익이 22년 대비도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의 순이자 마진은 1.78%로 전 분기 대비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증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상반기 중에 이런 순이자 마진이 급락했던 부분 결국 부담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관건은 이런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주주 환원 증대에 대한 가시성 재고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해준 상황입니다. 13,500원 선으로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만 19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3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 23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